여러분, 약과 좋아하시나요? 약과가 기록으로 남은 건 고려시대부터입니다. 처음은 곡물을 꿀과 기름에 재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 당시 구하기 어려운 재료라 과소비 조장한다고 걱정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 말에는 약과 만들다 걸리면 곤장을 맞기도 했다지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고서에 많이 등장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1670년 조리법을 기록한 음식 디미방에는 밀가루를 쓰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해서 고급 안주나 간식거리, 제사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싼 음식이다 보니 뇌물로도 많이 쓰였는데, 점차 더 비싼 산삼 등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니, 이건 약과야 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죠.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즐겨온 약과, 요즘 다시 유행이라면서요. 사람이 입맛이라는 것이 천년을 관통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